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9월 10일 일요 경마입니다.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가 끝났고 일요 경마입니다. 아, 오늘 토요 경마에서 초중반에 기분 좋게 다 때려 먹었는데요. 후반부 승부에서 좀 찌글찌글했습니다. 제주 일경주 A급 기분 좋게 시작했죠. 제가 노리는 놈 하나 있다. 데뷔전에서 꼬였던 놈 바로 2번마 명가신동이었습니다. 제가 문자도 따로 쌍복자까지 붙여가지고 쌍승식을 좀 강조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역시 쌍머리 깔끔하게 들어오면서 17.0배 3번마 스트롱포스하고 들어오면서 자 인기 대가리 4번마 청마여제가 역시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꺾어졌죠. 3복승 7번 비스트까지 24.8배 기분 좋게 A급 승부 먹고 시작했고요. 뭐그 다음 이경주 서울 이경주는 점배당 나왔죠. 1번 9번 문세영이하고 송재철이하고 1.7배짜리 두놈 땡땡 뭐 단통 때리고 먹었고요. 서울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자. 3번 라온자이언티에 12번 코스모 아쉽게 10배짜리로 들어왔어요. 제가 12번 코스모를 놓고 좀더 좋은 배당을 먹고 싶었는데 18.9배, 복승식 9.8배, 8번 마이트룩의 3착, 3복승 13.3배였죠. 자, 그 다음에 제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이게 10번마 청룡퀸 놓고 제가 찍어 먹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배당을 좀더 노려보려고 5번마 달천왕비 그냥 예정대로 10번, 5번 완짱이 원래대로 원안인데 오놓고 좀 욕심을 부리면서 방어로 들어왔어요. 6.0배 들어왔죠. 자, 그다음에 제주 5경주에서는 요걸 승부처로 가져갔으면 그냥 상한가 한 방인데 일반 경주이기 때문에 뭐 중상한가 정도로 갔죠. 8번 몬딱을 놓고 2점 하나 없는 백판, 5번마 신대륙, 쌍복 18번, 5번, 현장에서 배당이 많이 빠졌어요. 백판인데 12.3배, 18.1배 쌍승. 야, 18.1배, 한 3, 40배는 나왔어야 되는데. 8번, 5번, 기분 좋게 완장으로 때려 먹었고요. 마지막 10경주에 대길이 팔렸던 6번마 클림트 월드 2여기 거 완전히 꺾고 2번 매지티 울프를 놓고 11번 도깨비 뭐한열 서너 배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아쉬운 경주 좀또 있었고 근데 후반부에 좀 어려웠어요. 999도 터지고 아무튼 터진 건 터진 거고 승부처, 후반부 승부처가 좀 못마땅했습니다. 자, 오늘은 초반, 중반, 후반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과천 3, 4, 6, 9, 10. 부산 2, 4,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6경주, 10경주. 부산도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꼭 경주 당일날 한 30분 전에 몰려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좀 부탁 말씀 드리는데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 좀 해주시고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9시 정도는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리고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기존의 회원님들도 가능하면 입금자 성함 좀 남겨주시면 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ARS 무통장 정액제 하루 요금이 4만 원입니다. 자, 역시나 입금 후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제가 요 위에 에펠탑이 이렇게 팔려도 되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펠탑이란 마피를 결론적으로 좀 꺾고 가고 싶은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잘해봐야 받치기인데 자 에펠탑 자 오늘 삼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삼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고요. 자, 요거 예측권 10장 달러 박스 시원하게 한번 갖다 때리겠습니다. 이 8번마 에펠탑 요게 대가리로 갈 수도 있고요. 1번 딘시챔프가 갈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 겁니다. 심승태 마방. 본 예상에서는 완전히 꺾는 마번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현장에서 이빠이로 나온다 그러면 받치기 정도만 보는 마번이다. 결론은 약하게 본다는 얘기죠. 패출혈까지 났던 마필이고요.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코피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 선행도 편하게 못 가죠. 8번마 에펠탑을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번 경주가 혼전입니다. 혼전. 자, 이 3번마 콜리타스. 기본 능력은 있는데, 자, 33조 김용근이네. 서인석이네. 용근이 태웠는데, 얘도 발주가 느린 놈이에요. 덜커덩하면 얘도 인기 1, 2, 8이고 부러질 수 있어요. 현장에서 요거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매사기 좋게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거고, 1번마 딘시 챔프 역시도 지금까지 10전을 뛰면서 2착 한 번입니다. 2착 한 번. 이런 마필이 인기 1위로 가고 있어요. 얘가 인기 1위 가는데 얘도 10전 2착 한 번입니다. 얘 인기 1위. 3번 콜리타스. 발주 덜커덩하면 까딱하면 부러질 수 있는 마필. 8번 에펠탑도 많이 팔리죠. 인기 1, 2, 3위가 다 불안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제가 삼경주 노리는 놈 하나 잘 놓고 배당으로 한번 시원하게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완전히 혼전이에요.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달러 박스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경주 배당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예측권 20장. 4경주인데요. 부산 1경주 끝나고 이어지는 과천 4경주 오늘 첫 번째 A급 메인 승부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완창 찍는다. 8번마 플라잉 라이트죠. 8번마 플라잉 라이트. 송문길 마방에 이번엔 유승환이가 탔어요. 직전 경주는 장철 기수가 타고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다시 전임 기수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대가리죠, 대가리. 뭐 부담 중량이 1kg 올라갔어도 직전에 차분하게 선입 전개하면서 때리고 들어왔는데
주몽천하에 이어서 뭐 주몽천하 잘 뛰었죠. 자, 5군 승군에서도 2착 두번 하고 이제 레이팅도 꽉 찼어요. 레이팅 35점까지인데 얘가 35점이죠. 자, 8번 플라잉 라이트.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 노릴 놈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딱 걸린 메인 승부예요.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메인 승부는 뭐 예측권 20장 때리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자, 8번 플라잉 라이트 대가리라 그랬죠. 자, 문제는 후차권에 3번 아르고공주, 4번 실버 부스터, 10번 금성시대, 뭐 이런 마필들인데, 선행경합이, 인기마들의 선행경합이 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3번 아르고공주, 4번 실버 부스터, 10번 금성시대, 전부 인기 2, 3, 4인데, 얘네들이 선행 경합이 필연입니다. 3번, 4번, 10번. 어떤 놈이 편하게 선행을 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3번, 4번, 10번. 2, 3, 4위죠, 인기? 2위, 3위, 4위. 깠다가면 이거 다 몰라갈 수도 있다. 선행 편하게 가는 놈 살아남는데, 세 놈이 다 갖다 비비면 이런 놈들 아웃되고요. 엉뚱한 놈이 갖다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8번 플라잉 라이트를 놓고 상한가 한번 가는 경주입니다. 제가 메인 승부로 지정한 이유를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 찍어 먹기로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리고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의 주특기 메인 승부 찍어 먹기 상한가 시원하게 한구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메인이죠. 6경주입니다. 4경주 메인 승부하고 비스꾸리한 경주 편성인데요. 역시나 한 치수 위 2번마 나이스타임이라는 대가리를 놓고 후착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6경주 두 번째 메인인데요. 역시나 20장 찍어 먹기. 자, 2번 나이스타임은 대가리다. 자, 문병기 마방에 기대 줍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걸음을 보였죠. 2, 3반매 선입견에 딱 붙어가지고, 요번 경주도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 2번 나이스타임은 대가리인데, 후차권이 1번 퍼스트 유저, 3번 블랙버미, 4번 라운더 코브라, 문더스트, 승리의 영웅, 마파람, 가나파워까지. 야, 이게 버글버글합니다. 자, 여기서 불안한 인기마들 날리고요. 불안한 인기마 날리고, 요것도 자신 있습니다. 조철의 주특기 찍어 먹기 때리고 바치기. 요거는 뭐, 어디 빠져나갈 구멍 없이 조철이 쫙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무난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승부처 9경주죠. 코리아컵하고 코리아 스프린트하고 다 끝나고 뭐두개 경주는 싱겁게 끝날 것 같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많이
유튜브 방송도 보시고 저희 조철 스타일에서도 최영현님이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일본 말들의 능력이 한 수위, 두 수위다. 괜히 이거 머리 아프게 생각하느니 삼복이나 삼상만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인데, 자, 제가 요 위에다 또 써놨죠. 능력상 대가리 한 놈, 능력상 대가리 한 놈, 역상까지 노려본다. 자, 구경주가 오늘 네 번째죠. 네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네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 자, 이 중에 뭐 브레시나, 원평킬라, 컴플리트 스트립, 늘가을, 금아올루어, 플라이데이.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불안하게 생각한다. 뭐 꺾는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경마에 뭐 꺾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 2번마 원평킬라죠. 서인성 마방의 원평킬라. 빅투아르기스인데. 직전 경주 상당히 실망 좀 했던 경주기 때문에 요거를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본다. 조철이 좋아하는 김용재 마주님 마필이죠. 원평 시리즈. 자, 직전 경주에 경주 전개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승군전에는 우리가 요거 10번, 8번 한방 때려 먹은 경주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 원평 킬러가요. 제가 그때 그 코로나로 한주 쉬면서 과천 본장을 갔던 날이죠. 8월 5일 날. 요날 원평 킬러가 인기 3위까지 팔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본장 그 6층 VIP실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자, 여기 유리창 관람대가 있고요, 앞에. 여기 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요만큼 계단 올라오면은 여기 이제 쭉뭐 원탁도 있고 모도 있고, 이제 여기서 뛰죠, 말들이. 이날 제가 여기 최영의원님이 서 계셨고, 여기 조철이 서 있었고, 여기 김용재 마주님이 이렇게 셋이서 같이 봤습니다. 자, 원평킬라가 나오는데, 저는 원평킬라를 꺾었어요, 그날. 그런데, 김용재 마주님이 옆에서 이제 같이 관람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마번에 없지만 응원을 하겠다. 잘 뛰길 바라겠습니다. 김용재 마주님이 고맙다. 땅 스타트를 했는데 제가 뛰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이 원평 킬러가요 사전 인기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인기 3위까지 팔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김용재 마주님 뭐 바로 옆에 있어요. 야, 저 많이 팔리는데요. 바람 많이 부는데요. 그때 한 11배, 12배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주님이 겸손 모드로, 아유 뭐 승군전에 되겠어요. 그냥 열심히 타는 건데. 근데 제주도에서 과천까지 원정이 아니죠. 날라오셔갖고 얘 뛰는 걸 보러 오셨어요. 그만큼 기대가 많았다는 얘기죠. 이빠이였습니다, 이빠이. 그야말로 쥐어짰던 그런 경주인데, 제가 좀 그날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느라고, 자, 결론적으로 2번마 원평킬라는 직전 경주가 최선으로 봤다, 저는. 최적 전개했잖아요. 쫙 그냥 3, 4번매 안쪽 파고들면서 더 이상 잘뛸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그날의 그 스토리 때문에 제가 요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김용재 마주님이랑 그날 같이 관람대에 서갖고 이 원평킬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기대감도 듣고 다 했는데 직전 경주가 이빠이었다. 우리 김용재 마주님이 들으시면 좀 서운할 그럴 예상이지만 예상은 예상이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식경주는 키포인트는 식경주가 아니죠. 아까 구경주였죠, 구경주. 구경주의 키포인트는 원평킬라였다. 원평킬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원평킬라가 인기 대가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한번 조집니다. 예측권 10장. 멋진 적중으로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시원하게 한구라 하시자고요. 자, 구경주였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인 마지막 경주 10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세 번째 메인 찍어먹기. 제가 요 위에 10배짜리 완장이다. 메인 승부 10배짜리 완장이면 어떻습니까? 상한가 그냥 가는 거죠.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강축이 있습니다. 제이모션. 정정이 기수가 타고 있지만 제이모션은 정정이 기수의 자가용이다. 직전 경주는 비록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했었지만은 정정이 기수가 이거는 주인이다. 자가용이다. 이 제인모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기수가 정정이라 이거죠. 2.5kg 부담이 올라갔는데, 자, 일단은 제가 볼때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얘는 선행으로 한 바퀴 돌릴 것으로 보이는데, 뭐 선행 못 가면 선입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8월 5일 경주에는 선입전개로도 또 올라왔던, 배당 터뜨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9번 제이모션.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멋지게 세 번째 메인입니다. 식경주. 세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9번마. 제이모션을 놓고 10배짜리. 딱, 플러스 마이너스 10배. 완짱으로 갖다 조집니다. 완짱. 10배짜리 완짱. 멋진 승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고배당 999만 큰 승부, 상한가 오는 게 아니죠. 요런 거 10배짜리 완짱. 한방 갖다 시에리 조짐은 그냥 상한가 한방 오는 겁니다. 빠따 좋으신 분들, 마지막 10경주까지. 벤츠 한대 때리는 10경주까지 자금 조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또 때려 먹으러 가야죠. 부산 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6경주. 부산 경마도 오늘 배당이 꽤 짭짤하게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경마 들어가기 전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얼른 입금해 놓으시고 푹 주무십시오. 내일 조철이 무조건 한구라 하니까요. 내일 아침에 허둥허둥 서둘지 마시고 하루 전에 좀 입금 부탁을 드리고요. ARS 무통장 정액제 하루 요금이 4만 원입니다. 역시나 입금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구독자 12,000명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조철 스타일, 마판 넘버원 조철 스타일의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영상 올리면 알람이 가야죠. 그래야 알죠. 종 모양의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야 편성을 이렇게 잘 만날 수도 없을 자 3번마 커널 플라잉입니다. 직전경주 배당을 내고 들어왔던 마필인데요. 하무선이네. 하무선이네는 원래 오영일 팀장이 조교 팀장으로 뭐 28조 살림을 맡고 있었는데 이런 사정으로 오영일 팀장이 나갔어요. 뭐 오영일 팀장도 잘 돼야죠. 하무선 조교사도 잘 돼야 되고 이 오영일 팀장이 참 착해요. 제가 제주도 있을 때 이산위원회 가게 놀러 와갖고 같이 술도 먹고 뭐 땁다기도 좀 같이 해보고 이랬는데 훈련 열심히 시키고 참 좋은 친구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마 커널 플라잉은 직전경주 인기 8위였죠. 야 이제 완전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의심을 좀 하겠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이 상대가 너무 덜덜 뭐 약한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쓰레기 마필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도 터지는 게 경마지만 그래도 인정할 거는 인정해주자. 자 부산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3번마 커널 플라잉은 왔다. 3번 커널 플라잉을 놓고 옥석을 가려가지고 때리고 바치기 찍어먹기 불안한 인기 마필 싹 꺾고요. 지금 뭐 8번마 언매치드가 한 2배 3배 나올 것 같은데요. 요거 들어오면 본전만 하고 딱 한 마리 제가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때리고 받치기 찍어먹기 승부 한번 때리러 들어갈 테니까 부산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메인이죠. 부산 메인 이제 4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먼저 첫 번째 메인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펼쳐지는 부산 4경주. 자, 7번마 브레드히트가 너도나도 대가리죠. 그죠? 정우주기수가 기승을한 7번마 브레드히트가 대가리다. 자, 직전 대비 뭐 부담 중량은 2.5밖에 안 나갔는데 요번 경주 뭐 이 7번마 브레드히트가 어디가 안 좋아서 내용이 안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역상복까지 노릴 수 있는 7번 브레드히트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만하다. 노릴 놈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우주 기수가 삑사를 타면은 요 놈에 붙여서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7번 브레드히트를 노릴 이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요거 제대로 걸리면은요 역상으로 한방 때려 먹는 거고요. 7번 브레드히트가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엮이는 달러박스 승부. 자 부산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부산 6경주입니다. 네, 후반부에는 뭐 코리아컵하고 코리아 스프린트하고 정신없겠지만 우리는 돈 먹는 게 먼저입니다. 자, 코리아컵 구경 좀 하시고요.
자, 부산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역시나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마 제시의 꿈. 6번이 아니죠. 이거 9번이죠. 9번마 제시의 꿈.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앞만 봐도 꾸역꾸역인데, 조철이가 볼 때는 앞만 봐도 꾸역꾸역이라. 아, 근데 잘뛸 때는 무지하게 잘 뛰는 것 같죠. 자, 현장에서도 대가리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야리꾸리하게 팔리고 있죠. 배당판이 붕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그죠? 자, 9번마 제시의 꿈이 이번에는 부러질 수 있는 타임을 만났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에 아나짜리 붙여갖고 중배당으로 한번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럼 9번마 제시의 꿈이 왜 불안하냐? 자, 이 9번마 제시의 꿈은요, 기복이 좀 있어요, 기복이. 분명한 거는. 뭐, 직전 경주 YTM의 상대가 세서 그랬다. 흥행질주한테도 지고, 바베리언한테도 졌어요. 위너골드한테도 졌어요. 그럼 다실바 기수가 못 뛰었냐? 경주 전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전전 경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쏘모치고한테 졌습니다. 쏘모치고가 센 놈이에요. 자, 플랫베이브, 톤의 반석, 닥터 테이크, 마하타이탄. 여긴 편성이 좀 강했죠. 앞선에서 복잡했습니다. 약간의 어부지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때는. 앞선에서 비비는 바람에 제시의 꿈이 서승훈 기수가 안쪽으로 잘 파고들면서 경주가 잘 풀렸다. 여기서는 또 부러졌었고요. 어쨌거나 9번마 제시의 꿈이 5km 감량에. 얼핏 보면, 야, 이거 대가리다.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고 여러분들께 경고, 영어로 Dangerous죠, Danger, Danger, 경고장입니다. 배당판 너무 믿지 마시고 조철하고 한 배를 타야 됩니다. 자,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조철하고 한배 타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상한가로 부산 육경주 여러분들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승부처 실전 배팅 계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일요 경마, 어제 토요일 경마에서 분위기 좋게 초반 중반에 잘 나갔는데 후반부에 좀 삑사리를 탔는데요. 내일은 집중, 또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예상해가지고 좋은 결과 받아들고 월요일 날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